제가 2015년도에 펴낸 아토피 완전 정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고 치유 방안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치유 노하우까지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아토피 치유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유가 힘든 것인데 저는 아토피 원인을 알아냈고 그 해결책까지 찾아서 직접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저를 찾는 분들에게 치유 방법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아토피라는 병의 원리를 이해하면은 아토피는 물론 다른 피부 질환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다른 질병들도 왜 생기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먼저 아토피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달에 아토피로 고통을 겪는 7살 딸을 살해하고 자살한 30대 엄마는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올 후유증이 너무 겁이 난다. 아토피는 정말 무섭다. 이런 내용입니다. 딸이 5년 전부터 아토피를 앓고 있었는데 치료를 해도 진전이 없자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엄마는 아토피로 고통받는 딸을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5년간 식이요법부터 아토피에 좋다는 것을 모두 시도했다고 합니다. 유명병원에서의 치료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아토피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급기야 온몸으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우울증까지 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토피의 고통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토록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 것일까요? 왜 첨단 의학도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힘겨워할까요? 환자들은 왜 병원보다는 민간요법에 매달릴까요? 아토피 환자와 그 가족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토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해결책은 물론 원인도 모르고 분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아토피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의 의학은 아토피에 대한 원인을 알수 없는 질환이라고 말하고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아토피를 알수 없는 이유로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입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을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가려움이 생겨서 긁으면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흐르는 등의 이 아토피 증상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몸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갑자기 미쳐버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려움이 생기고 진물이 나오는 것은 우리 몸의 치유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면역학자 니시하라 가츠나리 면역 반응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 가려움 등의 면역 반응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인체의 신진대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유해 물질들이 바로 신진대사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들이고 아토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수천 가지의 식품 첨가물을 비롯하여 수만 가지에 달하는 화학 물질들은 우리의 입과 호흡기, 피부를 통해서 쉼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음식물, 호흡기, 피부 등으로 들어온 유해 물질은 우리 혈관에까지 침투해서 온몸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몸은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게 됩니다. 항문을 통해서 배설하고 코를 통해서 배출해도 쉼없이 들어오면 피부를 통해서도 배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가려움증을 통해서 피부 보호막을 제거하고 진물을 흘려보내는 것도 바로 내 몸에서 독소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작용이라는 겁니다. 가려움증이나 진물 등의 증상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생긴 현상이 아니고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오염된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토피의 증상들은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독소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작동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토피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해결책들에 대해서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